윤장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락장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채 열채를 제가 두 개 드렸죠. 예, 리커님하고 리타님 두 개 드렸는데 맨손으로 이렇게 궁채 아까 이렇게 생긴 거 궁채를 빼고 맨손으로 치실 때는 채 이 손잡이가 얇은 걸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궁채를 잡으실 때는 요거보다 좀 굵은 게 있죠? 그걸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 얇은 걸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얇은 거 얇은 걸 쓰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요 민장구채를 잡으실 때는 검지손가락으로 예, 대나무의 바깥쪽을 딱 감아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딱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 하시면서 예, 이제 장구채에 익숙해지시겠지만 보통 손을 폈다가 줬다가 폈다 줬다 폈다 줬다 이런 걸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북이랑 거의 비슷한데 예, 입소리 장단이 거의 비슷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이 합은 열차와 이 맨손을 같이 두드리는 게 합입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같이 합! 이셔야 됩니다. 막으면 소리가 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제 살짝 여기서 예, 이 공편과 손이 좀 가까워질 수도 있죠. 지금은 예, 이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 그렇죠. 다시 합! 다시 합! 네. 앉으시면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거 고려하시면 지금 나중에 좀 귀찮으시면 이렇게 앉으시고 보통 오른손으로 열쇠를 주셨을 때 왼쪽 무릎이 이쪽 장고통 목으로 들어갑니다. 네, 왼쪽. 네, 여기 정상 아래를 잘 보시면서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왼쪽 무릎 궁편이 워낙에 이제 미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무릎에 왼쪽 무릎에 딱 대놓으면 잘 안 밀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왼무릎을 세워서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은 일단 네, 편안하게 가장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합! 한 번만 더 합! 합! 그렇죠. 그 다음에 쿵은 합에서 열채만 안 치고 왼손만 치시면 이게 쿵입니다. 다시 쿵! 그렇죠. 쿵! 쿵! 자, 딱은 열채가 딱 하고 아주 그냥 안팡지게 딱 붙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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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은 합! 보겠습니다. 다시 합! 이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을 놓으면서 요 채머리로 따르르 따르르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따르르만 따르르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개만 다 아시면 동부리가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부리가락 해보겠습니다. 하 따르르 딱 세 번 시작.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쿵! 요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쿵! 딱! 시작! 쿵! 딱! 그렇죠. 팔의 힘을 빼세요. 네, 팔의 힘을 빼셔야 됩니다. 다시 쿵! 딱! 시작! 딱!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합! 따르륵! 딱! 시작! 합! 시작!
있는데 이렇게 칩니다. 이 소리를 먼저 할게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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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처음에 네 번째는 다 열고 맨 마지막 합은 닫습니다. 그러니까 막으시면 됩니다. 너무 힘줘서 막으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그냥 같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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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시작. 말씀을 하시고 들리는 게 뇌 신호를 자극시켜서 그게 본인께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응용성은 계속 보시 들으시지만 말고 자꾸 말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빠르기가 몸에 싹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합 따라락 따라락 하면 이제 민폐가 되니까 그냥 합 따라락 따라락 본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동물이 시작.
치시는 그 연습을 했어요. 자, 합, 따락, 합, 따락, 합, 따락, 딱, 딱 세 번 치고, 그 다음이 합, 합,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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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합, 합. 그래서 네 개를 딱 만들고 다시 또 합, 따락, 합, 따락, 합, 따락, 딱, 딱을 세 번 치시고, 합딱딱딱 우려 다시요. 그러면 합합합 붕딱 쿵합 딱딱딱 해보고 요것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른쪽 손이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예, 그래야 예, 제가 아, 고기를 그렇게 치십시오. 뛰시면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국거리 하나 해보겠습니다. 국거리 시작해요. 하나, 빡! 하나, 빡! 하나, 빡! 이것만 그냥 주유장처럼 친다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끼다가 걸어서 기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럼 기본으로 합, 딱, 합, 따르르, 합, 딱, 합, 따르르 하고 그 다음엔 합, 기다, 합, 따르르, 합, 기다 두 개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 딱, 합, 따르르 시작. 시작!
우리가 그 영어의 배틀이 아니고 우리나라 옷감자는 배틀을 이제 배를 짜면서 뭐 불렀다는 유명입니다. 간단합니다. 배틀을 로세, 배틀을 로세, 옥랑간에다 배틀을 로세입니다. 아, 그냥 이 이미지를 생각하시죠. 배틀 있죠. 배틀을 놓는다. 두 번은 배틀을 놓으세, 배틀을 놓으세. 그 다음에 어디다 놓을 거냐. 방 아니냐, 어디냐. 난간인데, 그게 옥으로 만든 난간입니다. 옥난간에다 배틀을 놓으세. 그 다음에 후렴이 있습니다. 후렴은 이제 좀 따로 하고요. 배틀을. 제가 부를 테니까 그냥 따라 하십시오. 잘하는지 못하는 노래지만, 잘 못하는 노래지만. 자, 그러면은 합따르르 맞춰서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노래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배틀을 오세, 배틀을 오세. 여기까지만 시작. 노래를 하셔야 지금 노래 하시면서 장구가 맞냐, 내 장구에 노래가 맞는지 그걸 지금 보는 거.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노래를 잘하려고 하시는 거 잘하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노래와 장단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노래입니다. 평이한 노래고. 자, 배틀 로세, 배틀 로세. 합따르르 두 번 나왔습니다. 예, 해보고 두 번만 치시면 됩니다. 시작. 여기서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쌓였던 뭔가를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툭 뱉어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후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성분들만 시작!
남성 여러분들 남성 사중 창단이 있겠습니다. 준비 합다. 너무 높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합다 합다를 시작. 합다 음악을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불리더라도 따르르하고 그 배는 맞추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할까요? 합다 합다르르 시작. 그러면 다음 거를 제가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동영상 보시고 예습을 해서 오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제 딱 자기 게 안 되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박을 못 채워도 그냥 흐름상에서는 그 박을 채우고 가셔야 돼. 아까처럼 따르르 못 쳤는데 따르르의 그 남은 박은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배틀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 사물 장부를 하겠습니다. 배틀 동영상을 들으세요. 못하는 배틀가지만 경쟁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쟤 뭐야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배틀로세 배틀로세 손만 나대라 배틀로세 에이요 배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배틀의 수십만 노래할 때는 이 원박만 치진 않습니다. 다르죠. 그런데 기본을 원박을 정확하게 배를 맞춰서 노래를 하시면 그 다음에 변주는 네, 더 쉽습니다. 오히려 아예 안 치면 돼요. 안 치면 되고 아까 저기 보라사부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뭐 쳐 하고 쿵 앞대가리하고 예 아홉 박만 쳐도 사실은 됩니다. 그것만 잘 지키셔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앞에만 배틀로세 원박만 국거리 원박에서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 여기에서 파 뒤에 붙는 게 파생된 거니까 기본박만 잘 하시면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자 그러면 네, 사물장구 하도록 하겠습니다.